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정보는 건담 데스타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형식 번호는 XXXG-01D. 등장 작품은 신기동전기 건담 윙이고요. 소속은 건담 파일럿, 파일럿은 듀오 맥스웰입니다. 전고 16.3m, 중량은 7.2톤입니다. 애프터 콜로니 195년, 지구권 통일연합의 압정에 반발하는 일부 콜로니 지하조직에 의해 계획된 오퍼레이션 메테오의 일환으로서 지상에 강한 5개의 건담 타입 모비슈트 중 한 개입니다. 과거 윙건담 제로의 개발자 중 한 명이었던 프로페서 진은 높은 순발력에 의한 회피 및 이동속도의 향상, 그리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체의 은닉이라는 두 개의 설계 목표를 가지고 건담 데스타이즈를 개발하죠. 특히 첫 번째 안을 실현해내기 위해 기체의 설계와 개발은 반응 속도와 돌진력, 가속력을 최우선시했으며 결과적으로 5개의 건담 중에서도 제일 가는 기동성과 운동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프로페서 진은 자신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스텔스 기술을 도입하여 방해 전파 발생 장치인 하이퍼 제머를 개발, 이를 기체에 탑재합니다. 하이퍼 제머는 전파 교란 기능을 가진 교란 입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백팩의 상단에 설치된 입자 살포구를 통해 기체 표면의 입자를 살포합니다. 장소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기체의 도장도 전파와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도료를 사용해서 보다 은닉성을 높였습니다. 치룩으로 물든 기체의 실루엣은 다른 건담 이상으로 강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상대 병사들에게 심어주었고요. 거대한 빔 사이드로 적 모비슈트를 베는 모습은 죽음의 신, 사신 그 자체였다고 하죠. 무장으로서는 발칸, 머신캐논, 빔사이드, 버스터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신기동전기 건담 윙 2화에 등장을 합니다. 수중과 해상의 오주군들을 공격하면서 모습을 보였죠. 바다에 가라앉은 윙건담을 회수하게 되면서 히로 6위를 알게 되며 같이 엮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후 오주를 공격하는 각종 작전 등을 진행을 했었죠. 나중에는 다른 건담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우주로 올라갔었지만 이 모빌들에게 공격을 받고 붙잡히게 됩니다. 파일럿인 듀오는 구출되어서 탈출에 성공을 했으나 기체는 이후 트로아가 우주에 잠입할 때 파일럿 테스트의 일환으로 건담 파괴 명령에 의해 기체가 파괴되었습니다. 프라모델로서는 TV판 모델로서는 최근에 이 주요 라인업으로 발매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 구판 시리즈라 할 수 있는 예전 제품으로서는 있겠지만 주요 라인업으로서는 아직 제대로 된 발매품이 없죠. MG로서는 카토키 버전, EW 버전, 정확히는 피자들의 영광의 데스 사이즈가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형태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카토키 버전이기 때문에 이 TV판 모델과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성품으로서는 그나마 로도토니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혼합 판정이라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담 데스사이즈를 살펴봤습니다. 사신이라는 이미지를 어찌 보면 참 잘 표현해낸 기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데스사이즈 헬이라는 또 다른 커스텀 강화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신으로서의 이미지는 그쪽이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초반부로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기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체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